네.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 지난 11월이죠. 11일 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졌습니다. 지금도 이 사고 현장 제외하고는 이 화력발전소 설비는 쉴 새 없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위험의 외주화 현상, 이거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은 없는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하종광 주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 이 고 김용균 씨 작업 현장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혹시 보셨을 겁니다. 사진으로 봐도 먼지가 팍팍한 그 기계 사이로 몸을 넣어서 뭔가 하긴 하고, 근데 김용균 씨가 했던 컨베이어 벨트 공정,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아, 고전에 이제 작년 1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정부 통계로 1,957명이에요. 네, 산재로.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2,000명이거든요. 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사고성재고 절반 정도가 직업성재인데, 네. 하루 6명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는 오늘도 어디선가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네, 사망한 건데, 대부분 다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는 거죠. 자, 그러면. 컨베이어 공정 예. 물어보셨는데, 이제 분말 형태의 재료를 이동시키는 장치는 대부분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합니다. 예. 이게 재료가 분말이니까 날리고 흘러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벨트가 직선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니까 휘어지거나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가루가 많이 날리고 어떤 것은 뭐 폭포처럼 쉬지 않고 막 가루가 흘러내리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자꾸 날리니까 이 공정이 대부분 밀폐돼 있어요. 그러면 그 밀폐된 주변 공간이고 날리는 분말들이 있어서 앞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 공정을 점검하고 흘러내린 가루를 쓸어 모아서 다시 벨트 안으로 넣는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아하, 노동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 투입된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분말 형태의 재료를 이동시키는 공정이 있는 사업장에는 대부분 다 있다고 보면 아. 되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뭐 밥솥이나 아니면 예. 자동차 엔진 이런 게 다 쇳덩어리잖아요. 이 쇳덩어리라는 물건들은 다 주물 공정으로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주물 공장에도 보면 이제 쇳물을 부는 형태를 고운 모래로 만들거든요. 네. 주물사라고 하는데 그 모래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모래를 처음 공정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 공정에서도 대부분 컨베이어 벨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교수님도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네, 바로 주물 공장에 가봤는데 아... 그 모래가 이동하다가 벨트가 방향이 꺾이는 곳이 있어요. 예. 그러면 벨트 두 개가 서로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모래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예.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깊이 약 2m, 사방 4m 정도의 땅굴을 팠더라고요. 예. 그 들어가 보니까 그 모래 가루가 날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일하는 노동자는 보호장구도 전혀 없이 이렇게 타월로 얼굴을 온통 감싸고 눈만 빼꼼히 보이게 열어놔서 마치 미라처럼 보이는 겁니다. 미라요? 그 노동자, 예. 예, 흘러내린 모래들 빗자루 삽으로 계속 쓸어 담아서 다시 벨트에 붙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 안내하던 직원에게 여기 환경 측정 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이게 법에 의해서 하는 환경 측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하청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하청이니까 안 해도 된다 이 말인가요? 안 해도 된다까지는 말하지 않았죠. 아. 하청입니다. 그냥 이렇게 답했어요. 아.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은 특수 건강 진단은 받았냐고. 그것도 법에 규정된 진단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하청이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답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더라고요. 말하는 그 말실 들어보니까 네. 한마디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아주 완전 사각지대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 같은데요. 지금 말한 것처럼 네. 원청해야 할 거를 하청해주고 또 하청은 힘들다면 재하청 주고 이 노동 예, 예. 전문가시잖아요. 예. 이게 구조적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은 어떻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최의 방법이 아니면 되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한 작업을 외주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만약 기업이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책임자에게는 아주 가혹한 형사 처벌을 하고 기업에게는 그 절약한 비용보다 몇 배나 되는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면 네. 그거 하나라도 돼야 아마 우리가 김영균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법이 없는 이상은 무조건 하청을 한다 이 말씀인데요. 이 하청 네. 노동자들에게도 사실 법적으로는 안전교육, 그 안전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그 노동자와 기업이 1대1로 계약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 예. 노동자는 1인 사업자거든요. 그러면 뭐 법률상 사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노동법상의 적용이 안 보호로부터 되겠네요. 배제될 수도 있는 이런 방식까지 기업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하니까 와. 기업이 그런 비용을 절약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자, 참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기도 하고 무기력감을 좀 느끼는데요. 근데 지금 노동단체에서는 네. 이 사고가 구의역 사고의 판박이다라고 지금 강조하잖아요. 똑같다고 얘기하죠. 네, 예. 근데 구의역 사고 때에는 그게 지하철 1, 2, 3, 4호선의 세 번째 발생한 사고였어요. 아. 그리고 5, 6, 7, 8호선은 전혀 그런 사고가 없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1, 2, 3, 4호선은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그 업무를 5, 6, 7, 8호선은 정규직이 담당한 아하, 그 차이였습니다. 차이가 그때 있었군요. 그래도 서울메트로 용단을 내려서 420명의 스크린도 수리 직원을 직고용했어요, 그때. 정규직으로, 예. 예,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물론 완벽한 정규직은 아니었고 우리가 또 준규직이구만 이렇게 좀 문제 삼긴 했지만 그래도 직고용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마음먹음 불가능한 건 교수님,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에도 예. 정규직이었거나 원청이었으면 우리 김용규 씨 사고 혹시나 막을 수 아, 있었겠나요? 당연히 아, 막을 수 당연히 막을 수 있는 있었죠. 겁니까? 그렇죠. 하, 그럼요. 속상합니다. 자, 이 워낙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서 단칼에 해결이 안 되지만, 자, 무엇부터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부터 빨리 좀 개선되면 그러니까 됩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지금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논의하겠다고 예. 정치인들도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관련 업무는 절대로 하청을 줄수 없도록 법으로 엄하게 규율해야 됩니다. 아하. 지금 기업도 원칙상으로는 안전 업무는 하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긴 해요. 네. 그리고 KTX 승무원들이 안전 업무 담당자가 아니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승무원들이 안전 업무 담당자가 되면 자기들 원칙으로도 외주화가 어려워지니까 아.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데 이번에 탈선 사고 때도 봤지만 승무원들의 업무가 안전과 무관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안전한 관계가 예.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안전 담당 업무는 절대로 외주할 수 없도록 이거 직접 할수 하나만이라도 있도록, 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법의 개정 국회에서 빨리 통과가 된다, 돼야 된다는 게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공회대 노동 아카데미 하종광 주임 교수와 말씀 나눴는데 이 위험의 외주화 문제 저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니까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